기초 아르페지오 1, 기본 자세와 주의사항. 아르페지오, 분상화음이라고 하죠. 그럼 바로 오른손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클래식이나 스페니쉬에서는 엄지부터 뿔가르 P, 검지 인디세, I, 중지 메디오 M, 약지 아놀라르 A, 새끼 치꼬 CH. 영미권에서는 썸 인덱스 미들 링 스몰의 약자인 TIMRS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핑거링 계열이다 보니 클래식 용어인 PIMACH를 좀더 많이 사용하고 저도 PIMACH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룰 기본 아르페지오에서는 CH,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장에는 PIMA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PIPMA, 마. 피마. 다음으로는 기본 핑거링 탄현법인데요.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탄현 방법은 알아이레와 아포얀도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아포얀도는 탄현하고자 하는 줄에 힘을 가해 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가 현이 풀리고 그 다음 줄에 손가락이 머무르는 탄현 방법이고 이런 탄현법은 알아이레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로 멜로디 연주에 적합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 알아이레를 볼 건데요. 알아이레는 줄을 튕기고 공중에 손가락이 떠 있게 되는 탄현법입니다. 알아이레 탄현 시 주의사항으로는 손가락이 너무 깊게 들어가 줄을 뜯어서 튕기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뜯게 되면 현이 프렛에 튕겨나는 소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소리는 주로 베이스 기타 초퍼 또는 슬랩이라고 하는 이런 연주.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해볼 아르페지오에서는 나면 안될 소리입니다. 처음 알아이레를 하실 때는 최대한 손가락을 펴서 최대한 손가락 끝에 현이 닿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부러지지 않고요. 최대한 펴서. 그리고 기본 아르페지오에서는 A가 1번 줄, M이 2번 줄, I가 3번 줄, P가 4, 5, 6, 세 줄을 담당하고요. 기본 자세를 보시면 일단 주먹을 쥐시고 그 상태에서 이 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을 쫙 펴주신 다음 그대로 아까 말한 담당 줄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1번 줄 밑에서 위로, M은 2번 줄 밑에서 위, I는 3번 줄 밑에서 위, P는 일단 5번 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음은 탄현 방향. P는 위에서 아래로. 나머지는 밑에서 위로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수직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직,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손톱이 줄에 걸리게 되니까 대각선. 손톱이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하면 걸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빗겨나가듯이 각도가 오면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의 방향이 완전 수직으로 바닥을 향하게 하지 말고 대각선 왼쪽 무릎 정도를 향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인데요. P는 절대 끝관절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힘을 꽉 주고 쫙핀 상태에서 이 박봉 같은 관절을 이용해서 마치 돌리듯이 튕겨주셔야 됩니다. 돌리듯이. 현 방향으로 보시면 아니고 이렇게 돌리듯이.
그리고 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PI 현 P와 I와 현이 하나의 변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주먹을 핀 자세라면 아마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P보다 I가 나와서 삼각형이 무너지게 되면 손가락이 서로 부딪혀 꼬이고 P는 끝관절이 움직이게 돼 현을 끌게 되어버립니다. 삼각형이 작든 크든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조금 크게 만드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조금 편하게 IMA가 살짝 구부러져서 이렇게 조금 작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르페지오 하실 때는 팔, 손목, 손등은 딱 고정시켜 놓으시고 손가락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치 타자 칠 때처럼 키보드 위에 손 딱 고정시키고 손가락만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치는 것처럼 되는 거죠. 팔, 손목, 손등이 이렇게 크게 움직여버리면 손가락들이 줄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불필요하게 힘도 들고 속도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최소한의 움직임.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딱 손가락만. 다음은 음의 지속인데요. 울리는 현에 손을 갖다 대면 음이 사라지겠죠.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버릇이 바로 이 오른손을 미리 가져다 대는 건데요. 아르페지오 한 패턴, 한 세트 후 다음 동작을 위해 반복적으로 줄을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패턴이 이런 가정이라면 계속 지속되게 계속 울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잡아버리는 거죠. 자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쉼표처럼 일부러 음을 끊기 위한 경우 외에는 처음 줄 위치 확인차 줄 어딨지 딱 오케이 잡고 연주 시작 후부터는 계속 떠 있어야 소리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갖다 대면 안 돼요.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줄을 튕기기 위한 터치 시간 또한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울리는 현에 손을 갖다 대면 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줄을 다시 튕기려면 당연히 손끝이 줄에 닿아야 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음이 끊겼다가 다시 나게 돼 있는데 그 미세한 시간차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치고 다시 칠 때의 손끝이 닿는 시간의 최소화. 잡으면 안 됩니다. 치고 잡아서 소리가 끊기기 전에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시 튕길 수 있게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